녹색 갈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그리워하고 또 갈증을 느낀다는 건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산유물이잖아요. 그래서 푸른 녹색 자연을 보면 왠지 모를 힐링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도 자연과 함께하고 싶어서 다양한 식물이 집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부분 조화입니다.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고속터미널 꽃시장을 갔었는데 거기는 분화 매장이 없다고 해요. 거의 다 생화, 조화 이런 매장. 그래서 저는 분화를 사러 지금 이 새벽에 양재 꽃시장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그늘진 데서 잘 자라는 애 추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얘는 로시타 호야라고 해가지고 얘도 빛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 얘도요? 네. 그럼 얘로 주세요. 예. 다들 주의. 식물 키우는 거는 아이나 반려견 키우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애정을 주지 않으면 이 친구는 바로 죽거든요. 그래서 여태 그럴 마음도 여유도 없어서 조화로 대신했는데, 이번에 한번 큰 마음을 먹고 생화를 데려왔습니다. 물론 음지에서도 잘 견디는 강한 녀석으로 데려왔습니다. 식물 말고도 제 집에는 다양한 소품이 있습니다. 귀여운 게 최고라고 이유를 대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자주 보이는 것일수록 예쁘고 눈에 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텔 가면 예쁘고 좋은 어메니티 와 깨끗한 수건이 있잖아요.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보내면 저는 대접받는 것 같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삶의 질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그날 코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신경 쓰이고 하다못해 빨리 집에 가고 싶었던 적? 그런 날은 누가 나를 쳐다볼까 겁나고 왠지 모르게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사실 저는 이쪽 일을 하다 보니 좀 과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 여기서 좋은 옷은 비싼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끔하고 단정한, 아니 굳이 단정할 필요도 없어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이면 됩니다. 그래야 남의 시선이 고맙고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에 뿌듯해지죠. 마치 나르시즘에 빠진 것처럼 자기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옷을 삽니다. YMCA 레이버 초어 자켓입니다. 과거 노동자들이 입던 초어 자켓을 에코퍼로 출시했는데, 이 퍼 질감이 포근한 느낌을 주고 짤막한 기장이 저같이 키 작은 사람한테 제격입니다. 국내에도 입고 됐었는데 잠시 고민하는 찰나에 제 사이즈가 품절됐더라고요. 그래서 봉음해서 직구를 했습니다. 사실 옷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옷에 투자하고 신경쓰면 자기애가 생기고 자존감을 올리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옷에 돈을 쓰는 게 마냥 돈질을 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해봅니다.